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가, 주식의 가격, 내 한 주의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 게 맞는 건지 이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김민규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저 젊은 분이시군요. 아, 네. 36입니다. 아유, 대학생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 요즘도 대학생 같다고. 누가 네, 가끔 그런 대학생들도 있긴 있었죠. 자, 하여튼 우리 김민규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그 주식의 가격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주식이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망가져 있는데 이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아닌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뭐 아까 이제 뭐 적정 주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 이걸 맞추는 건 사실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 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주식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 오르고 내리는데 주요한 원인들, 변수들. 네. 네. 이거 뭐 수급 아닙니까? 수급? 뭐 짧게는 수급일 수 있겠죠. 근데 네. 뭐 저는 좀 긴 관점에서 좀 아, 그래요? 당연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보죠. 예. 대신 저희 뭐 4, 50분을 허탈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저 네. 것들이 뭐 저는 있습니까? 이제 주식의 가격 결정되는 원리는 이 희소성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소성? 네, 희소성의 원리요. 그거 뭔지 우리 아는 네. 거 알죠? 그 정도 네, 수준은 알고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죠? 네. 희소성? 주가 아니, 주식이 적으면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뭐 단순히 그냥 적다라는 관점에서 비싸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냥 네. 뭐 생활 속에 있는 예인데요. 그냥 뭐 물 같은 경우 이런 뭐 생수는 우리가 며칠만 못 먹어도 이제 뭐 죽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샀는데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 두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에 희소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네. 희소성. 네, 일단 뭐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결국에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뭐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네. 그것보다 그게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 뭐 드문 물건인가. 네.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 남들 진짜 안 사는 걸 제가 샀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약간 또 용어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희귀하다랑 희소하다랑 다른 겁니다. 아, 차이를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준비해온 예시로 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 있는데 다이아 1캐럿이 한 최소한 500은 넘더라고요. 그거 500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도 안 사겠죠. 네. 그게 제 일기장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개수 자체가 그냥 절대적으로 적은 거는 그냥 희귀한 상황인 거고요. 예. 사람들이 그 공급이 적은데 찾기 시작할 때 수요가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네. 희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들 모르는 주식을 샀는데 남들이 계속해서 안 찾으면 그건 그냥 희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희소한 주식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해됐어요. 희소한 걸 찾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희소한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 이상은 다 그것만 찾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뭐 언론적으로는 이제 뭐 주식을 볼 때도 그 지금은 뭐 희귀할 수 있겠지만 뭐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들이 그걸 찾기 시작하면서 희소성이 부여될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아.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자. 그걸 찾자. 네. 어. 저는 그거를 이제 약간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예. 말씀을 드려보자. 좋습니다. 데이터로 거고요. 설명 주십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날마다 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주식도 시간에 따라서 좀 계속 달라지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을 크게 성장주랑 가치주로 나눠서 본다라고 했을 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좀 가치주가 더 성과가 좋기는 하지만 예. 저는 결국에는 또 성장주들이 희소해지는 상황이 오면서 성장주가 다시 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거 그림을 제가 준비해갖고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이죠? 일단 뭐 첫 번째 페이지 아 그거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그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랑 그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 지수를 한번 같이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뭐 이 차트는 아마 이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2010년 전까지는 뭐 금융위기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5, 6%대 네.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근데 2011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뭐 성장률이 한 2, 3%대로 떨어졌죠. 근데 이 성장률이랑 가치주 성장주 둘 중에 어떤 게 더 주가가 좋은지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상대 지수라서 가치주랑 성장주 중에 성장주가 더 좋으면은 이게 그림이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가치주가 더 좋으면 그림이 내려가는 그림인데 말씀드렸던 이제 2010년 전까지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았던 그런 시기까지는 성장주들이 주가가 안 좋고 가치주들이 주가가 좋은 모습이고요. 근데 2011년 이후로 저성장에 좀 진입을 하니까 반대로 성장주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인데 이게 성장률이 높을 때 성장주가 안 좋은 이유가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희소성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성장하는 네. 시절에는 성장주는 희소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잘 버니까 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 것들이 네. 굉장히 시장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희소하지가 않고 주가도 오히려 가치주한테 밀리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아, 반대, 막 성장하는 네. 시절에는 진짜 알차하고 돈 잘 모아놓고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적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희소하다. 네. 근데 뭐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또 기업들이 또 장사가 옛날보단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또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성장이 잘 나오고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희소성이 부여가 되면서 예. 저성장이 되니까 이제 성장주가 희소해지면서 좋아지는 거죠. 주가도 네, 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꿈 뭐 설득되네요. 됐습니다. 설득. 네. 그런데 예전에도 성장주는 있었으나 그렇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성장주가 더 이른바 멀티플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게 희소해서 그렇다. 이야기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희소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 그걸 많은 분들은 금리가 낮으니까 할인율이 낮아져서 멀티플이 높은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같은 얘기네요. 같은 저성장이니까 금리가 낮고 맞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네. 할인율이 낮은데 네. 또 저성장이니까 성장주가 귀하다 그 말이군요. 네, 다 같은 뭐 연결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요. 그 뭐 네. 이해했어요. 저는.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어떤 주식이 앞으로 희소 가치가 있어질 건가 이걸 이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그렇다는 얘긴데. 뭐 사실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아까 이제 시황 얘기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뭐 주가 좋은 것들은 뭐 작년에 좋았었던 성장주 이런 것들보다는 뭐 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치주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뭐 물론 좋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 또 성장주들이 다시 희소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주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가지는 않겠죠. 뭐 네. 어떤 테마가 갈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네네. 이야기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최근에 가치주들이 좋은 이유가 코로나라는 또 특수한 상황으로 또 연결을 시켜서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까 이제 경제 성장률 차트도 보셨겠지만 저희 그림 한번 띄워 주시면은 네. 네, 4페이지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PD 열받게 하지 마세요. 성격 안 좋습니다. 네. 자, 3페이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네.
또 성장률을 끌어올릴 또 다른 무언가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 이상 뭐 성장률은 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네. 좀 최근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 GDP 성장률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좀 내려와서 이제 한국 기업들 매출 성장률이랑 같이 한번 그려봤어요. 매출 성장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 상대 지수를 봤고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4% 정도로 고꾸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장사를 못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뭐 지금은 사실 경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2021년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죠. 이게 기저효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런 기저효과가 성장주들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저효과가 생기면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졌다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률로 따져보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성장률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의 희소가치가 지금은 조금 이제 올해는 시들시들해진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가치주가 좀 좋은 모습인데 네. 저희는 뭐 이게 어차피 뭐 컨센서스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 회복이 어차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지금 올라온 가치주들이 실적이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사람들이 하겠죠. 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앞으로 또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화려한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들의 희소성도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가치주는 그때가 되면 성장률이 낮아져 있을 테니까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자 성장주의 저 희소해지는 시 성장주가 희소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올 거예요. 그것까지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성장이 나올 만한 주식 이걸 어떻게 이제 예측하느냐가 우리의 계좌 상태를 네.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 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빨리 알려주세요. 앞으로 성장이 나올 만한 주식 예측하는 거 사실 뭐 어렵죠. 맞습니다. 어렵다는 네, 얘기. 어렵지만 이제 지금 지금 이제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가능한 데이터 선에서 네. 예측을 해본다라고 예측을 하면 예측을 해본다면 네 저는 이제 매출 성장률 그냥 지금의 매출 성장률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이익도 아니고 네 매출 성장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는 게 네. 뭐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요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이기 때문이고요. 또 성장하는 산업은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사다가 찾기 시작해서 점차 장사가 잘 되는 게 이제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의 기업은 보통 매출이 이제 폭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투자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으로 보면은 이익이 적자가 날 때도 있고 굉장히 좀 변동성도 심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게 다들 아시는 테슬라가 얼마 전까지도 매출은 잘 나오는데 적자였던 상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주를 볼 때는 매출을 좀 많이 봐야 하는 것이고 근데 매출이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결국에 성장주가 될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매출 잘 나오는 것들만 봐도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매출 잘 나오는 것만 봐도? 네. 지금 그 제가 준비해온 차트 중에서 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게 며칠 전에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됐죠. 예, 예. 네, 1분기 실적에서 매출만 잘 봐도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그래프입니까? 네, 이 그림이 그 위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1분기 때 매출이 잘 나온 기업이 남은 이제 2에서 4분기 그러니까 네. 1분기 효과를 제거하고 1분기를 갖고 남은 2, 3, 4분기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때까지 매출이 계속 잘 나올 확률을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까만색은 1분기 때 매출이 못 나온 기업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못 나온 기업들이 그러면은 반전을 보여주면서 2, 3, 4분기 때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됐는지 그거를 추적을 해본 것입니다. 얼마나 나와야 잘 나온 거, 얼마나 나와야 못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겠죠. 전년 대비 YOY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나온 기업들이 플러스로 전환할 확률과 플러스 나온 기업들이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할 확률을 비교를 해본 것이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한 77.9% 거의 뭐 1분기 때 매출 잘 나오면은 나머지 연간 매출도 계속해서 잘 나온다. 잘 나온다라는 거죠. 1학기 중간고사 잘 보면 네. 기말고사랑 2학기 중간 기말 잘 볼 거다. 그럴 거다. 그 얘기죠. 작년 성적 대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때 매출을 잘 받으시면은 네.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주식들 고르시는데 좀 많이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 잘 나온 친구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잘 나온 친구들은 사실 너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대다수겠죠. 그러니까 1분기 때 잘 나왔는데 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 잘 나왔는지 아니면 그건 좀 갈라봐야 되는군요. 네, 그거는 좀 이제 기업을 보시면서 갈라봐야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1분기 때 예를 들어 막 다른 친구들이 한 5% 10% 올랐는데 혼자만 30% 오른 친구 있으면 얘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뭐 아, 그래요? 그 확률이 다를 때마다 어떻게 또 이 확률이 바뀌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안 돌려봤는데 돌려보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1분기 매출 성장, 이건 이제 이익 성장이 아니고 매출. 네. 매출 성장했던 기업이 2, 3, 4분기에 역시 성장할 확률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70%는 넘는 거고 훨씬. 네. 네. 그리고 1분기에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성장할 확률이 반이 채 안 되고. 맞습니다. 평균 내보면. 네. 그거야 뭐 다 그럴 듯한데 그럴 그렇죠. 것 사실 같아요. 사실 뭐 예. 경기라는 게 한번 사이클이 생기면 또 몇 년이 가니까 그게 또 투영이 되는 매출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분기 네. 매출 잘 나오는 기업을 봐라 그 말이네요. 그리고 네, 1분기여야만 더 앞으로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조차 아닐 테니까. 아니죠. 그렇겠죠.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하는 얘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들려서 옳은 소리이긴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인생에 활용을 할까. 약간 지금 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질문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매출 갖고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리스트는 이제 저희 자료에 있는 거라서 뭐 안 갖고 왔지만 그 1분기와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네.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이제 또 뽑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올 만한 후보들인 거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로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채팅창에서는 왜 기업의 주가는 이익의 함수인데 왜 이분은 자꾸 매출을 보라고 하시나? 매출과 이익은 네.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자꾸 매출을 포인트를 찍는 이유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 이익보다는 매출에서 더 잘 드러나니까 네. 그 말이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 프로는 이렇게 다 잘할까? 네,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네. 매출이 예를 들면 작년보다 막 100% 성장한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대신 이제 100% 성장했는데 막 그 분기별로 막 이게 좀 들쭉날쭉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한 30% 정도 성장을 했지만 30%, 40%, 50% 이렇게 꾸준하게 느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두 회사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성장이면 매출이니까 어쨌든 좀 약간 저 플럭체이션이 있어도 그냥 100% 한번 뛰는 친구 이런 친구가 더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 그래도 한 3, 40일에도 이렇게 쭉 찍는 친구가 더 낫습니까? 뭐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을 산다면은 뭐 3, 40 꾸준하게 찍는 거를 사겠지만 네. 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네. 뭐 애널리스트는 개인 주식을 못 하니까요. 네. 근데 왜냐면은 100% 나오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달려들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여기가 장사가 잘 된다더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진출을 하고 결국에 성장주가 커가고 뭐 성숙해가고 이런 단계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생기고 일부 이제 리더들이 생기고 거기 네. 따라 붙으면서 그 산업이 우리가 그냥 처음에 성장주였다가 바로 생활 옆에 있는 가까운 그런 산업이 되듯이 그 과정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초반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출 성장을 내줄 수 있는 것들 물론 이제 주가로 보면은 좋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꾸준한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 뭐였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사라는 겁니까? 뭐 다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 초반에는 빵빵 뛰는 거 샀다가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들면은 그 안에서 꾸준히 가는 꾸준히 걸로. 내줄 수 있는 것들을 사야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의 눈치라는 게 다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뭐 정말
우리 세 명만 아는 극비 이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야, 좀 뭐 어쨌든 저 하반기 성장주 이쪽으로 해서 좀 매출 뛰네 빨리빨리 찾아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이제 가격이 매출은 이제 잘 올라오는데 내가 살려고 보니까 막 뭐 내가 한 20만 원에 저번에 봤던 것 같으니까 오늘 50만 원이 돼 있어요. 살려고 봤더니 이런 애는 참 사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내 사랑을 나눠주는 게 맞는 일인지 그거는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괜찮을 친구는 찾았는데 얘를 내가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가격은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정프로님의 질문은 매출이 잘 나오는 것 중에 성장주가 있다는 것에는 강력 동의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지표를 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할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 그런데 이제 성장주들은 매출을 잘 나오는 기업들 중에 이미 성장주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찾았다 이거죠. 찾았을 때 이 친구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이 성장하는 매출을 다 반영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이게 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대충 PER 몇 배 이렇게 해서 저평가네 내지는 고평가네 우리의 습관이 있는데 네. 매출을 가지고 이 성장주를 찾았는데 얘 주가가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혹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는 사실 뭐 그냥 지표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이익 대비 뭐 PE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뭐 PE보다는 뭐 PB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PB요? 뭐, 네, PB. PBR? 네, PBR. 그게 뭐죠? 그 자기 자본 대비 주가 비율이죠. 자본 대비 주가 비율. 네. 회사가 가진 돈을 다 털었을 때 돌려줄 수 있는 가치를 빚잔치 할 때 뭐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회사 규모 대비로 보는 거고요. 네. 회사 이익이 아니고. 네. 그 규모 대비로 보는 게 저는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타이밍을 맞추는데 유용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PE보다는 PB를 보는 게 조금 더 뭐 현명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PB가 좀 낮은 친구를 잘 찾아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PE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제가 성장하는 기업들은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익은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계산 안 되겠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PE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뭐 적자 날 때도 있고 하니까 PE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PE 갖고 밸류에이션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기업 자본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 자본 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 고평가 정도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PSR 뭐 이런 지표도 있잖아요. 그냥 매출 자체와 주가의 관계를 보는. 네네. 그 지표보다는 PBR이 좋습니까? 그 지표는 사실 이제 앞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PSR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야, 참 이 밸류에이션이 어렵네. 그게 어렵죠, 매출이 네. 잘 나오는 성장률을 보고 골랐는데 얘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얘의 PBR을 봐라. 자산을 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프로TV 같은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면 광고도 잘 나가고 밥알 찹쌀떡 뭐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매출이 많이 빠르게 올라온다.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알아보려면 이 회사를 빚잔치 했을 때 나오는 순현금 이걸 보자는 건데 아, 그, 저희는 네.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것만 네. 보자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PE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보다는 PB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익 가지고는 보기가 어려우니. 네, 이익 갖고는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네, PS도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네. 아, 여기 저 3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 오너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여기는. 오너리스크가 있죠. 우리 세 명이 오너리스크가 있어. 이런 예상 뭐 고르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살살 불안불안하죠. 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여튼 이제 올해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가치주가 조금 더 선호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곧 저 성장주 시대로 다시 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장주의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이 회사를 고르는 방법은 적어도 1분기 실적, 1분기 매출이 괜찮게 나온 친구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PBR을 봐서 그 중에 PBR이 좀 낮게 나온 그 친구들이 돈 벌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막 시간을 오랫동안 끈다고 좋은 방송은 아닙니다.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오늘 뭐 무슨 종목 무슨 종목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매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좀 못 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좀. 아, 네. 아까 뭐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하셔갖고. 네네. 뭐 사실 밸류에이션이 성장주를 볼 때는 더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요. 성장주는 사실 그냥 성장률이 중요한 지표죠. 성장주니까요. 아, 저 얘기 너무 요즘 가슴에 와닿아요. 뭐 어떤 얘기죠? 성장주는 네.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장률이 중요하고 지금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라도 성장하고 있으면 좋은 거고 똑같은 주식이 네. 4조 원이라도 성장하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다. 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리미테이션을 해서 주가로 환산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를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네. 성장주를 PBR 보고 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성장주는 이제 성장 갖고 판단을 해야죠. 네. 그런데 저같이 좀 그 자꾸 갸웃갸웃하는 분들은 네네. 사람들은 아니 아무리 성장주라도 밸류에이션은 있는 거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제발 좀 알려주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항상 바지자락 붙잡고 이것 빨리 말해주고 가세요 하는 게 네네. 저 회사 성장하는 거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봐도 성장하는데 그런데 주가는 비쌀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있으니 비싼지 안 비싼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네. 성장하고 있다니까? 그러기 나는 여기서 제 짧은 생각을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결국은 시장에서 먹히는 함수라는 뜻이네요. 네. 근데 좀 더 첨언을 드리면은 사실 그 밸류에이션을 그냥 단순히 지금 가치 대비 보지 마시고 네.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이렇게 같이 한번 그려 보시면은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밸류에이션 추이? 네. 그러니까 시기열로 이렇게 그려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기열로 보면은 역사적 평균이 어느 정도고 지금 과거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게 예. 좀 그려지는데 그건 퍼로 합니까? PER로 합니까? 그거는? 그거를 볼 때는 이제 PBR로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왜곡이 적다라는 해요? 거죠. 그러니까 네. PR로. 네. PB로 해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PB 아니면 PE 둘밖에 네. 없는데 네네. 둘 중에는 그래도 PB가 낫다. 아, 네. PE는 E가 없는데 여기. 근데 만약에 어닝이 안 나오는데. 비교를 하실 때도 과거에는 성장성이 없었는데 지금 성장성이 생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네. 과거의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하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겠죠. 네. 만약에 과거에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을 잘 해보시면은 타이밍까지 잘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사기 좋은 타이밍은 조금 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졌을 때 맞나요? 그거까지는 뭐 개인이 잘 전략을 짜야 되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인간이라는 네네. human beings, 인간이라는 그룹들이 과거에도 거품주 혹은 성장주를 보고 막 반해서 사고 그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어디까지 거품이 올라갔었는지 그걸 보고 지금 이 주식과 비교하면 아직 그 거품이 남아있는지 봐라. 그 내용은 참 어찌 보면 예전에 사람들이 이른바 시장에서 미쳐서 주식을 막 사던 그 시기와 비교해서 그게 적정 밸류라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러나 시장은 그런 것이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미칠 수 있고 어디까지 미칠지야 나는 잘 모르지만 과거의 데이터보다 설득력 있는 게 어디 있겠냐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참 깔끔하지는 않으나 결국은 그게 이제 실전에 도움은 되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또 오늘 이제 퀀트 쪽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죠? 숫자로 거의 모든 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데이터로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저 연구원 김민규. 제가 근데 데이터 말씀하시니까 네. 데이터를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는. 아이고 것 같아서. 빼놓으신 게 있으시군요. 그림 하나. 네.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고요. 네. 어떤 그림이죠? 네 번째 4페이지 쪽에.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맞춰놓겠습니다. 네. 이게 저 어차피 데이터로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 한 가지만 그냥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면요. 네. 그 성장주랑 가치주 볼 때 이제 가치주는 사실 기업 가치 대비 싼 주식이니까 PBR로 봤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매출 성장률로 봤는데요. 네. 이 시장에서 PBR이 싼 기업들이랑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랑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따라가 본 차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0년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매출 성장률로 봤을 때 앞으로 매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은 차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가 지금은 희소 가치가 없다라는 게 이런 데이터에서도 아. 드러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PBR이 싼 주식들의 비율은 거꾸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주가 희소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가치주적으로 기르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저희는 또 다시 성장주가 희소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성장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요즘 성장주 매출만 봐서는 이 성장주 중에는 이 성장주는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들은 아닙니까? 딱 작년 올해만 이렇게 매출 성장률 높은? 요 차트의 성장주는 이제 기저도 반영이 된 거죠. 기저가 반영이 됐으니까 성장이 많아지고 있겠죠. 흔해진 거죠. 네. 그런 이거는 가려내야죠, 그렇죠? 가려내야죠. 그건 이제 개별 기업을 잘 보시면서 예를 들면 뭐 여행주 뭐 혹은 항공주 이런 것들은 올해 날기 시작하면 매출 성장률 엄청 나올 텐데 그럼 얘네들이 성장주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회복주 이런 거 있나? 회복주, 금복주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숫자와 데이터로 이 주식시장을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여러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점을 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신호등 보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 여러 방법들 가운데 이제 숫자 데이터로 이제 매출이 연구하시는.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정말 자주 까먹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이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자꾸 삼성전자도 우리 1분기 영업이익 얼마 났어요? 9조 3천억. 그렇죠. 아니죠. 외우죠. 매출이 얼마 났어요? 60. 늘었어요? 줄었어요? 40.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네. 자, 매출 여러분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성장주라면.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퀀트 하고 계신 우리 KB증권의 김민규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